안녕하세요. 오멜입니다. 우리는 모두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. 나에게 어울리는 스커트는 무엇일까요? 오늘은 체형별 스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역삼각형 체형입니다. 역삼각형 체형은 어깨가 발달한 반면 하체 볼륨감이 없는 체형인데요. 예시로는 강소라님, 손담비님이 역삼각형 체형에 가깝습니다. 역삼각형 체형은 어깨 너비와 골반 너비 비율을 맞춰주시면 어깨가 덜 넓어 보이며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 보이는데요. 이런 분들은 A라인 스커트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슬림핏을 입게 되면 어깨가 골반보다 좁은 게 부각되는데 이렇게 A라인 스커트를 착용하게 되면 어깨와 균형이 맞게 되어 훨씬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손담비님도 이런 슬림핏 원피스 스커트보단 A라인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어깨가 덜 부각되며 슬림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삼각형 체형입니다. 삼각형 체형은 상체는 왜소하지만 골반과 하체가 튼실한 체형인데요. 화사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 이렇게 H라인 스커트나 슬림핏 하의를 착용하게 되면 그대로 하체가 부각되어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H라인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삼각형 체형은 엉덩이 허벅지를 커버해 주어야 해서 이런 A라인 스커트 중에서도 플레어 플리츠 스커트를 착용해 주시는 게 베스트인데요. 화사님도 H라인 스커트를 입었을 때보다 플리츠 A라인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훨씬 날씬해 보였습니다. 세 번째는 마른 일자형 체형인데요. 일자형 체형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없어 어깨, 허리, 골반이 일자인 체형입니다. 아이유님이 대표적인 일자형 체형인데요. 슬림핏이나 H라인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일자형 체형이 더욱 부각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하체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은데요. 이런 롱 플리츠 스커트, 롱 플레어 스커트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롱한 기장감이 아니더라도 화려한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일자핏보다 이런 화려한 플레어, 롱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좀 더 볼륨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? 번외로 어깨에 퍼프가 있는 상의에 화려한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하면 균형이 맞고 볼륨감이 있어 보여 베스트 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동그란 체형인데요. 동그란 체형은 전체적으로 통통하면서 배가 나온 체형입니다. 에일리님, 홍현이님, 박나래님을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분들은 시선이 배 쪽에 머물지 않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어두운 계열의 롱스커트로 세련된 스타일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같은 셋업이지만 오른쪽이 좀 더 슬림해 보이지 않나요? 에일리님도 슬림한 H라인 스커트보다 이런 차분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훨씬 고급스럽고 슬림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홍현이님도 마찬가지신데요. 이런 셋업 톤온톤 코디는 시선이 길게 늘어지며 비율까지 좋아 보일 수 있으니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은 모래시계 체형인데요. 허리는 잘록하고 가슴과 골반이 발달된 서구형 체형입니다. 예쁜 골반을 가지신 강민경님이 그 예시인데 이 세 가지 사진 중 어느 사진이 가장 몸매가 좋아 보이나요? 바로 첫 번째와 마지막 사진입니다. 모래시계형 체형은 슬림한 스커트를 착용해 골반 볼륨감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H라인 스커트나 모메이드 스커트를 입게 되면 예쁜 라인이 부각되는데요. 사실 모래시계 체형은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는 체형이 아닐까 싶어요. 이런 슬림핏이나 머메이드핏이 가장 예쁜 몸매를 부각시켜주는 아이템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체형별 스커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패션을 쉽고 간단하게 오멜이었습니다.